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정세훈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민 아이돌 정세훈과 함께 김재환, 김우석, 이진혁 4인방이 출연하는 소년 멘탈 캠프가 오는 8월 7일 오전 금요일 오전 11시 웨이브를 통해 첫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 소식과 함께 공개가 된 포스터에는 아이돌 전문 MC 데프콘 씨가 멘탈 모자를 쓰고 이들의 심리 강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전하며 믿음과 신뢰가 가는데요. 웨이브의 오리지널 웹 예능 소년 멘탈 캠프는 치열한 경쟁, 바쁜 스케줄로 지쳐버린 아이돌들의 심리를 낱낱이 파악하고 자신도 몰랐던 모습을 알아가며 함께 힐링하는 아이돌 심리 강화 프로젝트입니다. 정세훈, 김재환, 김우석, 이진혁의 캐스팅 소식과 함께 이미 촬영 전부터 많은 팬들의 기대를 모은 소년 멘탈 캠프는 공개된 두 개의 포스터 속에 네 사람의 상큼발랄한 모습과 함께 소년미를 한가득 뿜어내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미 다수의 예능 출연과 다양한 활동으로 팬들과 가까운 4인방들이지만 이번 소년 멘탈 캠프에서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그들의 멘탈까지 알아볼 수 있다고 전해지며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소년 멘탈 캠프의 1기 멤버들로 입소식을 하기도 전에 멘탈 캠프만의 독특한 관문을 거쳐 자신의 멘탈과 내면이 낱낱이 파헤쳐지는 경험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과정을 통해 우픈 상황이 펼쳐진 가운데 같은 또래이자 동료 아이돌 그리고 이미 피라미드식 경쟁을 했다는 공통점을 가진 4인방이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아이돌이라는 타이틀을 벗어던지고 소년미 넘치는 모습들로 환상적인 케미를 선보이며 촬영장을 뒤집어 놓았다는 후문입니다. 그동안 팬들이 알아온 정세훈, 김재환, 김우석, 이진혁의 새로운 정신세계부터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4인방의 뜨거운 우정까지 리얼하게 담았다고 전해지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칭 타칭 아이돌 전문가 데프콘 씨까지 합세하며 빈틈없는 웃음과 4인방의 찐 우정, 소소한 힐링까지 선사할 소년 멘탈 캠프는 오는 8월 7일 금요일 오전 11시 웨이브를 통해 첫 공개가 되며 매주 금요일에 방송이 됩니다. 또한 첫 방송 하루 전인 8월 6일 목요일에는 팬들을 위한 특별한 영상이 선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세훈과 이하이가 함께하며 목소리 천재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지난 28일 오후에 방송된 SBS 파워 FM 박소현의 러브게임에서는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 가수라는 공통점을 가진 가수 정세훈, 이하이가 출연을 했습니다. 이 둘은 K-POP 스타에 출연을 한 바 있었죠. 아이돌 박사로 통하는 DJ 박소현 씨는 음악 방송에서 달구나랑 함께하고 있다. 기타에 달의 모양이 있어서 너무 이쁘다. 그런데 공모를 해놓고 왜 자기 마음대로 바꿨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정세훈은 공모해서 기분 내야죠. 분위기 내려고 했다라며 웃었습니다. 정세훈은 Say Yes를 라이브로 들려주며 청량한 목소리로 청취자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그의 행동에 심쿵했다는 메시지에 정세훈은 마지막 방송 때는 더 자유롭게 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하이는 신곡 홀로를 라이브로 열창해 고막을 즐겁게 했습니다. 거꾸로 가는 설정의 뮤직비디오가 어렵지 않았는지 묻는 질문에 정세훈은 너무 헷갈렸다. 노래도 거꾸로 하니까 아예 이상한 말이 나온다. 말도 안 되는 말들이 나온다. 거꾸로 하는 걸 계속 연습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옆에서 듣던 이하이는 너무 어려울 것 같다. 차라리 수중신이 나올 것 같다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정세훈과 이하이는 DJ 박수현씨가 요청하는 별 보러 가자, 새벽별, 달리기 등을 즉석에서 부르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또한 정세훈에게 비긴어게인 출연 가능성을 타진하자 이번이 시즌4인가요? 시즌2 때 잠깐 다녀왔다. 정말 좋았고 행복했던 스케줄이었다. 기회가 된다면 꼭 나가보고 싶다라며 어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그룹 하이라이트 멤버 윤두준이 가수 정세훈을 향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29일에 방송된 MBC FM 4W 정호의 희망곡 김신영입니다 에서는 윤두준이 게스트로 출연을 했는데요. 이날 DJ 김신영씨는 윤두준의 수식어 남친돌에 대해 이야기하며 윤두준을 잇는 남친돌은 누구냐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윤두준은 정세훈을 지목했습니다. 윤두준은 얼마 전 정세훈과 함께 축구를 했다. 아우 잘하더라. 정말 놀랐다 라고 말하며 정세훈을 향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정말 못하는 게 없는 정세훈이네요. 크게 화제가 되었던 가수 정세훈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